첫 번째, 제품 구조 중심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설계 변경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곧바로 드리는 이유는 설계 변경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의 마지막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은 제품 구조 중심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에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고객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BOM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BOM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구성 관계 또는 뭐 BOM 레이어, 제품 구조 중심으로 모든 자료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제품 자료 모델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설계 변경이고 그 설계 변경을 설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의 전체 구성 요소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켜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품 구조 중심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제품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료 모델은 사실은 설계 변경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템 리스트, BOM 레벨, 제품 구성, 제품 구성 모듈, 그 다음에 제품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상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전 시간에 배운 설계 변경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이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조립 구조입니다. 어셈블리 스트럭처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운 아이템하고 BOM 레벨 또는 제품 구조가 바로 이 조립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성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조립 구조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듈러 봄에서 배운 제품 구성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의 조합으로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든 제품 구성. 그래서 위치도 조립 구조 바로 위에 이제 있고요. 그 모듈들을 조립 구조로서 쭉 실제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 나가는 게 상세 설계 단계였죠. 그리고 제품 구성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제품 관점은 이러한 제품 구성과 조립 구조를 각각의 기업 내에서 하는 일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은 조립 구조 내에 아이템 리스트는 공유하면서 조립 구조라든가 제품 구성만 이렇게 변경시켜서 설계, 생산, 고객 지원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관점에 의해서 새로 제품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뭐 자재 관리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서 BOM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것들을 제품 관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 관점은 이제 따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템 리스트를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만들어 내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게 됩니다. 제품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이 설계 변경이 제품 관점 아래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설계 변경이 각각의 뭐 설계, 생산, 고객 지원 모든 관점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지만 일관성 있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제품 구조, 또는 더 나아가서 제품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아래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 모든, 이네 가지 모든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의 구성 요소를 다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된 관점을 갖게 되면 앞으로 제품 수명 주기상에 생기는 모든 데이터를 BOM 또는 제품 구조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 사이에 어떤 화살표로 이슈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과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어떠한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점 또는 결정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 사이에는 제품 구성을 위한 옵션 또는 뭐 모듈이죠. 모듈 구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보통 이제 제품 구성의 하위단에는 모듈들이 있죠. 그런데 모듈들을 조립 구조에 연결할 때 우리가 모듈을 가상 부품으로 쓴다고 말씀드렸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듈들을 variant, 즉 변형품으로 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그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 사이의 어떤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품 구성하고 제품 관점하고 차이에는 우리가 옵션 코드 또는 모듈 코드, 뭐 보통 옵션 코드라는 말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것들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단계에서 쓰이는 그 모듈에 대한 식별자, 옵션 코드라고 하면 그 옵션 코드는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전체 기업에서 다 공유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조립 구조하고 제품 관점에서는 제품 관점도 하나의 제품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그 응용 분야에 따라 맞춰져서 변형된 제품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조립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매핑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구조하고 설계 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설계 변경의 이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변형품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변하지 않는 제품 구조로 가지고 할 거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거기서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하고 제품 관점 사이에는 조립 구조의 변화를 설계 변경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품 관점으로 전달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중심의 구성 요소를 쭉 이해를 하시고, 각각을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로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 사이에 의사결정해야 될 이슈들을 잘 결정해내면 우리가 기업 전체의 부품의 수명 주기 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구조를 얻게 되고, 사실 그 자료 구조는 뭐 제품 구조 중심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구조는 사실은 BO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제품 자료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구성과 조립 구조입니다. 하나의 이제 볼펜인데요. 볼펜의 그 오렌지색이 이제 어떤 하나의 제품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 구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검은색 잉크를 쓰는 제품 구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녹색 잉크를 쓰는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그러한 제품 구성을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러니까 외부 외장형 내장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냐 녹색에 상관없이 하나를 쓰기 때문에 공통으로 베이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조합해서 지금 1치로 B라는 제품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제품 구성이라는 요소를 표현한 거고요. 각각의 모듈 안에는 이제 실제 사용될 어셈블리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하고 BOM 레벨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립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과 조립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하나의 부품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홀더라는 부품을 하나를 이제 이렇게 변경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설계 변경이 표현이 되겠죠. 제품 구조가 하나 더 생겨서 이전과 이후에 제품 구조를 연결한 설계 변경이라는 객체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설계 변경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품 관점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 만든 제품 관점은 소위 말해서 AS를 위한 제품 관점입니다. 뭐 볼펜의 AS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예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이제 AS용 또는 고객 지원용 제품 구조로 바꿀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사용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설계에서 원래는 설계에서 사용한 제품 구조라고 그러면 설계에서 사용한 아이템 리스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제품 구조만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좌측에 보시면 그 설계에서 사용한 제품 구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설계에서 사용한 제품 구조 중에 일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카트리지 B라는 게 있는데 그 잉크 튜브랑 그 끝에 볼촉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우리가 AS를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잉크의 끝에, 튜브의 끝에 있는 볼을 AS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통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AS, 고객 지원 관점에서는 상세한 볼이라든가 홀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 구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제품 구조도 많이 바뀝니다. 설계에서 만든 거는 기능상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계층을 만들었지만 고객 지원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걸 AS 해주는 것은 좀 다른 입장으로 여기서는 익스테리어, 외장형, 내장형에서 뭐 겉부분을 뜯어낸다든가 내장에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우측에 아랫단에 보면 그런 식으로
제품 구조가 많이 변형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에서 보통 설계에서 사용된 제품의 아이템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품 구조만 그 고객 지원을 위해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제품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설계 변경이 일어났으면 제품 구조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고객 지원 제품 관점에 적용돼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적용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적용돼도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형이 돼서 적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만든 변형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ngineering Change Propagation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품 자료 모델을 제품 개발 과정으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 모델이 한꺼번에 이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하나씩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제품 구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 제품 구성의 모듈 단에서부터 이렇게 상세 설계, 조립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상세 설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시제품 개발에서는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변경을 관리한다는 시제품 개발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제 시제품 개발에서 설계 변경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냐면 설계 변경은 그이 제품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장에 판매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이 그림하고 조금 안 맞지만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에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어떤 이런 그 제품 자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산 준비에서는 이제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을 만들고 공정을 이용한 제품 관점을 만들고 또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관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관점을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 과정, 정 과정, 사실은 뒤에 이제 좀더 확장하면 뭐 생산, 고객 지원 그런 단계까지 전체가 이 제품 자료, 이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에 각각의 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이 제품 자료 모델이 그러한 각각의 요소를 다 아주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구조 중심 BOM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라는 게 전체적으로 BOM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 중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관리하는데 그 중요한 자료 관리가 바로 이 BOM,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A에서부터 E까지 다섯 개의 이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아이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부품 마스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것들이 아이템, 객체라고 봤을 때그 각각의 객체를 이제 관리하는 게 A입니다. B 그림을 보면 BOM 계층이 추가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BOM 계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아이템을 만드는데 계층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그 상위 아이템을 만드는데 좀더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느냐를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BOM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공정,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보를 BOM,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 구조에다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올드와 뉴, 인풋과 아웃풋, 설계 변경 이전, 이후 제품 구조의 제일 상단에 있는 아이템을 설계 변경 객체에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제품 구조의 변화, 제품의 변화를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전하고 이후 부품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특정한 어떤 부분만 변경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품의 변화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일관성, 제품 자료의 일관성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제품 구조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품 구성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듈을 각각 만든 다음에 그 모듈을 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 구성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품 구성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제품 구조로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2번에서는 우리가 설계 BOM을 만들었죠. 그래서 설계 BOM을 만들고 그 아이템들을 아이템 마스터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BOM, 그 생산 BOM, Manufacturing BOM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생산의 관점에 맞춰서 그 아이템을 공유하면서 만든 거죠. 이것도 앞에 설계 변경하고 똑같이 서로 다른 제품 관점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구조 중심의 BOM 응용을 보면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어떤 일들을 다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이것이 다시 앞에 말씀드린 통합 제품 자료 모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앞에 쭉 다른 내용들하고 전체를 통합해서 보시면 앞으로 어떤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단순히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통합된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